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이준혁입니다. 오늘 전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양지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정상급 클라이머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한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강 이제 서울의 중심인 한강에서 진행이 된다는 게 정말 뜻깊은데요. 네. 이외에 많은 관중들이 몰리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 인구도 굉장히 많아졌고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진행이 되니까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내드릴 경기는 먼저 남자 리드 결승 그리고 이어서 여자 볼더 결승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리드 결승에 올라온 8명의 선수들이 루트 파인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승 멤버들이 총 8명이 올라와서요. 네. 지금 루트 파인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등반 시간은 총 6분, 그리고 루트 관찰 시간은 6분으로 6분 동안 이제 어떻게 올라가면 좋을지 선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루트 파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8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라왔는데 일본 선수가 5명, 그리고 중국에서 1명, 홍콩에서 1명, 우리나라의 천종원 선수까지 총 8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루트 파인딩 할 때 이렇게 선수들이 서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 루트 파인딩을 할 때는 선수 이외에 뭐 심판이나 뭐 루트 세터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네. 같이 등반을 하는 선수들은 선수들께 우리 이거 어떻게 갈까? 이거 어떻게 잡을까? 이거 어떻게 가면 좋을까? 네.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같이 루트 파인딩을 하고 그리고 루트 파인딩을 할 때는 망원경을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 12에서 15m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멀리 있는 홀대를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천종원 그렇죠. 선수 같은 경우도 목에 지금 망원경을 차고 있는 게 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럼 위에 이제 홀대가 어디에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도 지금 나라 여기. 오가타 선수와 함께 예. 아 이거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네. 루트 파인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5m 가까이 이제 등반 높이가 되다 보니까 좀 홀드 하나하나 지금 세심하게 관찰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루트를 왜냐하면 세심히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루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등반을 하러 나왔을 때 준비 시간 네. 40초 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심히 신중하게 봐야지 내 루트를 등반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이제 볼륨들과 이제 작은 손으로 짚는 홀드들이 좀 곳곳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선수들도 지금 이 코스를 처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홀드를 지금 루트 자체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갈지 신중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승 전이다 보니까 마냥 쉽지 않은 중결승과 예선전보다는 어려운 난이도의 그 등반이기 때문에 네. 더 선수들이 집중해서 더 신중히 지금 루트 파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첫날 월요일에 이제 예선을 거쳤고 오늘 오전에 선수들 준결승을 통해서 8명의 선수가 지금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홍콩의 첸 청치 쇼지, 중국의 천 용천, 일본의 후지 고코로, 한국의 천종원, 그리고 일본의 오가타 요시유키, 요시다 사토네, 혼마 다이세이, 나라사키 도모와까지 총 8명의 선수들. 지금 이제 불러드린 순서가 준결승 순위의 역순입니다. 예, 가장 순위가 높았던 선수가 마지막에 나오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의 지금 뭐 간판이죠, 천종원 선수. 예, 네, 이번 그쵸. 대회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루트 관찰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네. 다들 선수들이 격리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기 직전까지 지금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렇죠. 네, 들어가면 이제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계속 보고 싶죠. 그렇습니다. 우리 천종원 선수는 네 번째 순서로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드 종목은 아무래도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는 종목이고 클라이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본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 중에 기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의 리드 클라이밍 같은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장 이제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리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높은 높이를 제한 시간 안에 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느냐 이걸로 지금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 6분 동안 지금 이제 올라갈수록 그 퀵드로가 예, 저기다 이제 로프를 끼워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제 홀드를 잡고 클립을 하고 이제 만약에 클립을 절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간 홀드를 클립을 할 수 없는 장소까지만 측정이 되고 그 등반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자 보시면 뭐 이 홀드의 모양도 다 제각기 다르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타고 올라가야 하는지를 선수들이 지금 이 루트 파인딩 시간에 다 계산을 했을 텐데요. 네네. 예. 이번에는 뭔가 이 루트 자체가 작은 홀드, 크림프 홀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홀드가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다이나믹 한 것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등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지막 저 탑 위치에 클립이 돼야 완등이라고 예, 네, 우리가 맞습니다. 부르고요. 준결승에서도 지금 이제 뭐 결승에 8명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만 준결승에서 완등을 한 선수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의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가 완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망주였던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이번에 네. 아쉽게도 탈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번에 천종원 선수가 함께 결승에 진출했으니 우리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좀 신중한 등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스타트 같은 경우 보면 예. 약간 로켓 같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약 스타트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스타트는 좀 멀찍하게 지금 내가지고 약간 다이나믹한 동작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발을 잠깐이라도 삐끗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날 수 있으니까 다들 네. 여기서는 떨어지지 않게 신중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초반부터 좀 함정이 있는 거군요. 네, 네. 초반부터 이번에 많이 어렵게 나온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순서가 준결승 순위에 따라서 역순으로 결정이 되는데 처음 나오는 선수가 확실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8명 중에 이제 8등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등반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긴장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홍콩 첸 청치 휴지 만 27세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준결승에서 21 플러스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네. 이 선수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오히려 리드보다 네, 볼더 쪽에 유명한 선수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꾸준히 나온 선수로서 네. 가장 좋았던 성적은 2015년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4등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결승은 처음 올라오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가 아마 선수가 더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수들마다 뭐 리드도 하고 볼더도 하지만 다 주종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는 주로 국제대회에서는 볼더 쪽에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던 선수인데 리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와서 자, 첫 주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첸 청치 쇼지 선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준비 시간 4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네. 40초 동안 내가 등반을 하려는 루트를 루트 파인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면에서 양 발이 떨어지면 등반 시작이라고 간주가 되어서 6분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미드 경기 등반 시간 같은 경우에는 6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분 동안 누가 많이 올라가느냐로 이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도전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예.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자 리드 결승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홍콩의 첸 청치 쇼지 선수. 자, 40초의 루트 파인딩. 준비 시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단을 보면서 어떻게 갈 건지, 홀드를 어떻게 잡을 건지 지금 파인딩을 하고 등반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발이 떨어지면서 이제 네, 푸시, 오른손 푸시를 해서 먼 홀드를 잡아주고. 네. 첫 번째 클립 완료했고요. 홀드들이 생각보다 밑에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슬로퍼 동글동글한 홀드로 많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손에 이제 마찰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네. 신중히 긴장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외에 지금 잡는 크로스 동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지금 동작이 많이 클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발 홀드도 보면 발이 하나밖에 없고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왼팔로 지탱하면서 다음 클립. 거의 손이 발 이 루트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잡고 있는 손은 홀드가 좋은 편이에요, 선수들한테는. 그래서 한번 끝이 손을 한번 털어주고. 네.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구간에서 한숨 돌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확실히 이게 지구력 운동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힘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재까지는 매끄럽게 등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륨에 올라타서 네. 힐훅, 왼발 힐훅을 걸어서 지금 클립을 빼고 놓쳤다. 네. 자, 다시 예, 클립. 이런 식으로 스스로 로프를 이제 끼우면서 올라가는 예, 리드 종목입니다. 생각보다 왼손이 많은 한 마디 정도밖에 안 걸리는 클램프 네. 그립인데요. 또 이게 오버행 루프에 달려있다 보니까 더 몸이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오. 자, 손끝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어이구! 아이고,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홍콩의 첸 청치 쇼지 선수였습니다. 홍콩의 첸 청치 쇼지. 네. 신중한 등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 왼손이 뭔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 발도 같이 터지면서 확 빠지다 보니까 조금 힘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한테 아쉽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자, 네. 여기서 왼손이 잡고 예, 더 버텨줬어야 되는데 네. 네, 아이고 왼손도 예. 터졌네. 뒤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첸청진 쇼지 선수의 등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 구간이 참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이제 8번째, 첫 번째 선수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나온 선수들은 어떻게 등반을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두 번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천용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만 20세로 키도 172로 그래도 키는 적당한 키에 나이는 많이 어린 선수인데요. 네. 이번 연도 2022년도부터 월드컵을 출전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아시아 유스 챔피언십에서 스피드로 4등을 한 선수입니다. 네. 스피드로 4등을 했는데 이렇게 리드 결승에 왔다는 거는 그래도 그 몇 년 동안 리드에 더 그래도 집중을 해서 등반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천용천 선수의 등반이 시작됐습니다.
신체 조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키가 크다고 클라이밍에 꼭 유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키가 어떤 종목들은 엄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 정도만 되어도 네.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요즘은 등반 같은 게 너무 다이나믹하고 뛰는 동작이 많이 나와보다 보니까 네. 좀 키가 작은 선수들한테는 가끔은 불리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천용천 선수 여기서 똑같이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예. 오른손 크로스 진행을 했는데요. 네. 똑같이 앞에 선수랑 비슷하게 똑같은 동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왼발 힐로 걸어서 몸을 볼륨 위에 얹어서 최대한 몸을 벽에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걸 이제 볼륨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예. 여기서 이제 잘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밸런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발도 볼륨에 디뎌야 되다 보니까 발을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이러면 쭉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아까 전에 이제 앞 선수가 떨어졌던 부분을 도달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왼손을 오. 예, 버텨줬어요. 생각보다 쉽게 잘 넘어가줬는데요. 네. 정말 한마디 그리고 그렇습니다. 세 손가락밖에 들어가지 않은 엄청 작고 조금밖에 안 잡히는 크림프 홀드입니다. 네. 자, 조크를 한 번 더 활용하면서 가자. 네, 진행이 아하 여기서 등반이 마무리됩니다. 네, 앞 선수보다는 지금 한 3개 정도 더 홀드를 잡아가지고 현재 1등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천용천 선수였습니다. 지금 떨어진 저 부분에서 조금 뭐 반동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좀 다이나믹함을 요구를 하면서도 뭔가 이 섬세한 이 손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참 까다로운 문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왜냐하면 이제 발이 하나 없다 보니까 아하. 네. 여기서 발 포인트 오른발이 너무 애매했어가지고 발의 힘이 제대로 오른발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가지고 네. 오른손을 뻗는데 몸이 뒤로 빠져 있어서 쭉 떨어졌네요. 오른발을 더 차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차고 네. 올라가는. 자, 이어서 세 번째 선수 입장합니다. 일본의 후지 코코로 선수가 등반하겠습니다. 네, 후지 코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기 결승 멤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만 29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네. 코코로 후지 같은 경우에는 볼더 쪽에서 월드 랭커예요. 네. 2019년에도 이제 월드 랭커 볼더로 5등도 했고 그 2021년도에는 볼더 2등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 월드컵에서도 볼더 1등을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볼더가 주종목인 후지 선수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리드에서도 준결승 6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예. 키가 크니까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클립이 같이 가능한 네.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번 결승에도 일본 선수만 5명이 올라와 있는데 좀 아시아 정상급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일본에. 그렇죠. 네. 특히 요즘 일본이 볼더만 잘했던 선수들도 이제 리드도 같이 잘하다 보니까 또 이제 리드, 볼더 다 어디서든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한 5명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몸을 완전히 젖히면서 두 손으로 지탱. 네. 예. 여기서 또 초크 한 번씩 발라주고 네, 바로 위를 클립을 하는데요. 네.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위를 바로 클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이제 홀드가 좋다 보니까 네. 많이들 선수들이 여기서 한번 긴장을 내쉬는 후 하면서 예. 호흡을 하고 넘어가는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지금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발을 네. 위로 뻗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세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손밖에 없고 발은 그냥 볼륨을 딛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 소홀드가 다 사선으로 있었다 보니까 계속 힐 훅을 사용을 하면서 몸을 벽에 붙여주면서 진행하는 그런 동작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중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후지고코로. 네, 그다음 네, 클립. 여기까지 클립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신중하네요. 네. 똑같이 왼손. 과연 자, 앞서 네. 천영천 선수가 여기서 이제 실패했었는데 네, 넘어갑니다. 네,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여기 바로 좀 안 좋은 왼손을 잡았던 홀드에다가 오른발을 찍고 나가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확실히 키가 크고 뭔가 볼더 선수다 보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넘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거의 이제 지금 상단 부분 한 3분의 2 정도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경사가 심한데 왼손 핀치, 오른손 핀치, 핀치 그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 잡듯이 잡는 거다 보니까 손 아기 힘이 많이 들어가는 네. 이제 힘든 그립 중에 하나인데요. 네, 클립을 시도하려 했으나 애매해가지고 자. 발을 일단 바꿨습니다. 네. 조금 더 편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클립. 클립.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시죠. 네. 자, 이제 탑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발디딜 공간이 충분치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볼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몸을 좀 더 벽에 붙여가지고 가라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코코로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자, 오른손 홀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른발 훅을 걸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몸이 계속 밑에서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한쪽 위였던 어허. 손에다가 힐 훅을 걸고 위로 자, 쉽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뒤꿈치를 걸었는데 네, 미끄러졌어요. 네. 아무래도 손으로 잡는데도 홀드가 안 좋다 보니까 손을 잡고 있는데 좀 공간을 만들어서 힐을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애매하게 잘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지고코로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 지금 3명 출전했는데 1등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이나믹하게 네. 확실히 볼더 선수다 보니까 뭔가 멀리 뛰고 그러한 동작을 뭔가 과감히 하는 네.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코코로 아주 시원시원한 등반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천종원 선수가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천종원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제 볼더러 아주 최고의 볼더 선수인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아시안 챔피언십에 나와가지고 리드 결승에 나왔다는 게 정말 뜻깊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이고 자존심이고 예, 천종원 선수 네. 리드에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등반을 시작하려는 천종원 선수. 예. 자, 등반 시작됐습니다. 천종원 선수.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던 네. 천종원 선수인데
뭐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결국 리드와 볼더를 다 잘해야 메달권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는 리드, 볼더, 스피드 세 개 종목을 합하는 컴바인 종목이었더라면 그랬죠. 2022년도부터는 리드, 볼더만 합산을 하는 컴바인 종목으로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더 좀 더 메달권에 들어가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스피드가 이제 단독 종목으로 빠졌고요. 네, 맞아요. 자, 천종원 선수 일단 매끄럽게 등반하고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많이 가벼워 보이는 천종원 선수인데요. 네. 네, 천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바로 진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섬세하게 끝까지 신중해서 하는 천종원 선수를 볼 수 있는데요. 네. 확실히 발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애매해가지고 예.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 계속 기웃기웃 거리면서 네. 등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양손 끝으로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종원. 네, 여기까지 클립. 네. 맨 처음에 나왔던 선수가 도달할 때까지 가고 있고요. 예. 홀드는 정말 뭐 손가락 마디로 예. 천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손가락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몸도 가볍고 손가락 힘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더 신중히 오. 섬세하게 등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코코로우지처럼 지고 오른발 똑같이 찍고 자 나이스. 멋지게 올라갑니다. 천종원 네. 근데 이제 밑에 클립 진행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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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면서 뭔가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등반하고 있는 천종원 네. 선수. 다음 클립까지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 그 후지 고코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위에 한 3개 정도 더 잡았는데요. 네. 네. 천종원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체력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게 이제 윗부분은 손끝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 천종원 선수한테는 네. 많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아하. 아. 자, 아쉽지만 천종원 선수의 등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천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코로 후지 코코로 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 천종원 선수 이렇게 네. 1, 2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위입니다. 천종원 선수 지금 뭐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갔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여기가 다 뭔가 쉬는 포인트가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휴식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멋있게 잘 해준 천종원 선수. 네. 지금도 다리로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손가락 힘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네. 예. 자, 이어서 일본의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24세로 키는 네. 172인데 이제 팔 길이 같은 경우에는 181로 나와 있더라고요. 키보다 10cm가 큰 팔 길이를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이 선수를 이제 한번 알아보다가 한번 피식 웃었었는데요. 예. 이 선수 혼자 취미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프로필에? 네, 프로필에 예. 취미가 적혀 있는데 드링킹 아. 하는 걸 좋아한다고. 네. 경기 끝나면 한잔 하면서 피로를 푸나 보네요. 네, 그런가 보네요.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의 등반 시작됐습니다. 네,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월드 랭킹 볼더 1위로 이제 볼더 선수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 2022년도에는 또 리드에도 계속 결승 단골 멤버로 나와 있어가지고 네. 결승에서 결승 월 자주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볼더와 리드가 다른 종목이지만 또 결국은 같은 스포츠 클라이밍이다 보니까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이 뭐 루트 파인딩하고 홀드는 뭐 거의 비슷한데 이제 뭔가 스타일이 어떻냐로 조금 더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네. 사실 전에는 리드 선수와 볼더 선수가 좀 명확히 구분이 되는 편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점점 둘 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둘 다 잘하는 밸런스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네. 뭐 외국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둘 다 잘하는 이제 꿈나무 같은 유망주 선수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셨던 천종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잠시 후에 여자 볼더에서 만날 서채연 선수도 네, 예. 그렇죠. 네, 자, 똑같이 아이고. 여기서 네. 네, 오른손까지 뻗어주고 있는 오가타 요시유키. 왼발을 넣었습니다. 네, 똑같이 왼손 진행했고, 예. 네, 오른발 찍고 과감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이 오른손 같은 경우에도 핀치 그립으로 생각보다 잡기 힘든 그립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최정상급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홀드가 좋지 않아도 과감히 나아가는 모습, 시원시원한 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넣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귀 힘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네, 여기서 한번 휴식 포인트 잡아주고 네.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무릎을 유시유키. 지금 볼륨에다가 넣는 무릎 재밍을 지금 디바 동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체 중심이 더 실어지다 보니까 손을 좀 더 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혼자 이런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왼발 톡 걸어가지고 몸을 안정적이게 진행하는 천종원 선수가 이제 여기서 네.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가타 요시유키 자 손가락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왼손 손가락에서 양손을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볼륨이 크게 있다 보니까 발끝으로 원래 홀드를 짓는 건데 몸을 약간씩 기대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왼발을 제대로 지금은 발바닥 전체를 부딪히면서 네. 아예 지금 체중을 왼쪽에다가 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좀 더 손보다 하체에 체중이 싣다 보니까 손을 쉬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휴식 포인트인데요. 그렇군요. 탑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네. 후지고코로 선수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자, 현재 1위 기록과 근접했습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네. 오른손 통제 하셨고 네. 아, 여기서 좀 점프하듯이 뛰어 올라야 되는데 네. 아, 아무래도 여기 이번 루트 같은 경우가 발이 참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네. 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 이제 지금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네. 어려운 구간인 것 같네요. 크럭스 이런 어려운 구간을 크럭스 구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현재 아마 오가타 요시유키가 현재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가 지금 하체를 잘 쓰면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여러 동작을 사용을 하고 뭐 니바도 사용하고 몸을 최대한 중심 하체에 싣고 휴식 포인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요시다 사토네 선수입니다. 준결승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메달권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쵸. 요시다 사토네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작년부터 월드컵에 출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이제 뭐 입상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결승에 간간히 들면서 그래도 준결에 계속 진출을 하는 월드컵, 리드 월드컵에서 그러한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아시안 유스 챔피언십에서 유스 B 부문에서 리드 1등을 한 기록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리드 종목에 아마 특화된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18살 일본의 이제 유망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8명의 선수 중에 가장 어린 만 18세 네. 선수로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네.
오른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요시다 사토네. 몸이 가벼운 것 같은데요. 네. 네. 클립. 손이 발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거의 손 왼손까지 발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170 이상인 남성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동작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과 다름없이 여기서 슈시 포인트를 취하고 있는 요시다 선수. 네. 한 줌을 돌리고 계속 진행합니다.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그래도 뭔가 이 등반 속에서 자신만의 내공이 들어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이 조심스러움 이런 게 보이는 등반입니다. 네. 자, 홀드 하나하나 지금 침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홀드가 잡을만하고 몸의 포지션이 괜찮다 하면 휴식 포인트를 잡아줘서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제한 시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급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6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선수들의 이 등반 속도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많이 높은 등반 벽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지금처럼만 간다면 시간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 끼우고 오른손으로 잡아줍니다. 체의 근력을 정말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클라이밍인데 이 상하체의 밸런스도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앞전에 나왔던 오가타 선수처럼 네네. 왼발, 네 발을 걸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잘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마다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여기서 휴식 포인트를 잡고 휴식을 취하는 요시다 선수. 네. 자, 충분히 쉬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쪽이 어려운 걸 알기에 이제 어려운 크럭스 구간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기에 여기 올라가기 전에 휴식 네. 포인트를 잡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또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쵸. 네.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네. 오. 몸을 오른발에 최대한 체중을 실어가지고 네. 볼륨 위에 얹어 앉으려는 모습이고 아까 이제 오가타 선수처럼 최대한 웹보호. 자, 앞서 오가타 선수처럼 이제 발로 버티려고 했는데 네, 그게 좀 불안정했어요. 네, 엉덩이를 좀 더 이제 이 볼륨 쪽에 갖다 대서 체중을 더 밑으로 내려서 쉬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진행을 하려다가 뒤로 툭 빠지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네. 요시다 사토네 선수입니다. 아, 그래도 뭐 상당히 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안정적인 등반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선수들 중에 과연 여기를 그냥 넘어주는 선수가 나올지 그것 네. 또한 많이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혼마 다이세이 선수고 그 다음 나라사키 도모아까지 두 명의 선수만 남아있는데요. 네. 뭐 역시나 결승답게 좀 난이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혼마 선수 같은 경우는 만 23세로 2019년, 뭐 2016년 뭐 계속 대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다가 2022년 이번 연도에 이제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리드 2등 그리고 볼더 4등을 기록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리드 월드컵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지니고 있는 요즘 많이
결승 단골 예. 멤버 그렇습니다. 중에 그리고 이제 순위권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예. 올해 세계대회에서 계속 네. 상위권에 올랐던 예. 네, 리드 월드컵에서 계속 이제 1, 2, 3등 안에 들었던 홈마 다이세이 선수입니다. 자, 홈마 다이세이 등반 아이고. 자, 네.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오른손 푸시하고 네. 네. 자, 살짝 삐끗한 스타트였는데요. 네, 아마 이제 많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스타트부터 네. 삐끗해가지고 네. 이제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그 손에다가 왼발 훅을 걸고 가다 보니까 아. 왜냐면 좀 멀다 보니까 볼더링이겠다 싶어가지고 좀 과감히 한 것 같은데 예. 네, 한번 삐끗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등반을 진행하고 있는 홈마 다이세이입니다. 키는 177cm로 생각보다 큰 키에 속하는 선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시원시원한 무브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왼발과 오른발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네, 왼손까지 손을 올려야 되는데요. 네. 확실히 이렇게 발을 올리는 거는 유연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클라이밍하는 남성분들도 유연성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일단 선수들한테는 이제 필요한 근력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발 왼발 볼륨에 잘 힐 훅을 걸으면서 네. 등반하고 있는 모습. 홈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발을 조금 다르게 토 훅 발 뒤꿈치가 아닌 아. 발끝으로 그냥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러면 발끝의 감각도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네, 발끝 힘도 많이 필요한 예.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훅으로 바로 바꿨네요. 그러네요. 네. 마다이세이 충분히 초크를 털어냅니다. 네,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다음을 어떻게 갈지 계속 루트 파인딩을 하면서 예. 탐색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손가락을 네. 걸어줬습니다. 약간 헤매고 있는 어허.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좀 만만치 않아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오른손을 밑에를 잡고 투터치 동작 네. 스위치를 하면서 가는 모습. 네. 자, 일단 통과했습니다. 네. 네, 다음 클립까지 진행하고 있는 홈마 다이세이. 한 번만 좀 흐트러져도 이게 등반 중에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 번 흐트러지면 이제 솔직히 리드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네. 멘탈에 약간 영향이 가게 되면 긴장하게 되면 자기의 실력을 좀 더 발휘하는데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그 첫 번째 한번 삐끗을 해서 계속 집중을 해서 갈 수 있는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홈마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이 떨어졌던 구간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발 네, 올려가지고 네. 올라타서 진행을 했는데 똑같이 진행을 하고 오히려 오른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왼발은 지금 발바닥으로 네, 버티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클립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뭔가 지금 발 포지션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발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클립이 네. 지금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약간 고민에 빠진 홈마 다이세이. 자, 왼발을 더 뻗으면서
어, 참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클립 포인트를 넘어서 가지고 밑에서 아하. 네. 결국은 여기서 해법을 찾지 못했던 홈마다 이세이 선수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저 클립을 했었더라면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그래도 정말 침착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 홈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쉬운 마음에 다시 등반 루트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선수들이 거의 상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준결승에서 혼자 탑을 했던 나라사키 동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번에도 과연 탑을 할지 예. 궁금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클립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예.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클립 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네. 이제 클립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이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립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면 내가 잡았던 클립을 해서 클립을 할 수 있었던 공간까지 예를 들면 뭐 지금 홈마 선수가 A까지 갔으면 원래 B에서 꼭 해야 됐어요. 아. 그럼 B까지만 선점을 주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준결승에서 유일하게 탑까지 완등에 성공했던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볼더 월드랭킹 2019년에 이제 1위를 기록한 예.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작년에 열렸던 올림픽 컴바인에서도 4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 이번에 우리 서울 월드컵 5월달에 열렸던 볼더 월드컵에서도 볼더 2등을 한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볼더로 이제 딱 특화된 선수인데 이렇게 1등으로 리드에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볼더에서는 이미 세계 정상권을 가봤던 나라사키 선수 준결승 1위의 성적으로 이번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준결승에서 혼자 탑을 할 때 많이 몸이 가벼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리드 오늘 아무래도 컨디션이 많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준결승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결승 등반도 지금 뭐 가볍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한 볼륨 구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 네. 발이 애매하다 보니까 예. 네. 다른 선수들은 밑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나라사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끝까지 보고 있는 모습. 예. 아, 손이 네 정말 안 좋은데요. 네. 자, 다음 클립까지 성공. 선수들처럼 그냥 과감히 계속 쭉쭉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왼발 토 예. 걸고 몸을 최대한 벽에 붙이는 모습. 네, 여기서 이제 클립. 자, 다음 클립까지 안정적으로 해냅니다. 나라사키. 어,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한 번도 휴식 포인트를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네. 가볍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선수들이 떨어졌던 이 구간에서 네, 앞서서 했던 오가타 선수처럼 왼발에 체중을 제대로 네. 실어가지고 지금 휴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완전히 붙이면서 예,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네 자, 쉽게 여기까지 네, 네. 1등, 현재까지 1등인 선수가 잡았던 홀드 그렇습니다. 쉽게 잡았고 자, 도모아, 나라사키 네. 도모아가 이제 현재 가장 예. 1등으로 지금 1위로 올라섭니다. 네, 클립까지. 자, 이제는
홀드가 지금 보이는 거 파란색 3개, 3개까지 남아 3개만 남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탑까지 홀드 3개. 일단 첫 번째 홀드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 홀드도 잡아. 예. 자, 왼발 이제, 올라가죠. 네. 약간 여기는 뛰는 동작. 나라사키 도모! 아, 대단한 등반이었습니다. 네, 아주 멋있는 마지막에 다이나믹한 뛰는 동작을 줬는데요. 네. 네, 볼더러다 보니까 그 이번에 볼더러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무브를 또 리드에 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네. 자, 이렇게 2022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자 리드 결승에서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지금 예, 탑 홀드에 손은 닿았는데 정확히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정말 시원시원하면서도 멋진 등반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이 쉬는 포인트에서 쉬지도 않고 가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등까지 가고 시원시원한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볼더에서는 워낙 좋은 성적을 많이 냈던 나라사키 선수인데 리드에서도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이제는 이제 컴바인 종목 리드 볼더 둘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리드뿐만 아니라 이제 컴바인 쪽에서도 이제 크게 눈여겨볼 선수 중에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자 리드 결승을 보내드렸고 바로 이제 여자 볼더 결승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사솔 선수와 서채현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준결승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라온 만큼 결승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자 볼더 결승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입니다.
가서 이제 한참 가면은 한참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The semi-finalists for the women to the stage. The first finalist, Yu Chiryu from China. The second athlete, Nanako Kura from Japan. The next finalist, Taehyun Seo from Republic of Korea. The first finalist, Natsuki Tani, representing Japan. The fifth finalist, Sorsa from Republic of Korea. The final finalist, we have Futaba Ito, representing Japan. Start. 자 이제 여자 볼더링 결승 경기 시작에 앞서서 선수 소개와 그리고 이제 루트 파인딩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루트당 이문 씨 루트 파인딩 시간이 주어지겠고요. 4개 루트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 결승에서도 아주 좋은 기량 많이 뽐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인 서치현 선수와 사솔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행했고요. 중에서 2명 대한민국 선수 서치현 선수 그리고 사솔 선수 2명의 선수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가 3명의 선수가 진출했고요. 그리고 중국 선수 1명이 진출했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네. 아니요, 이거는 2분씩 코스가 4개라서 2분씩 4개, 총 8분 동안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번 다 봤고. 네. 2번. 네, 두 번째 루트로 이동해서 루트 파이 2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그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3번도 많이 어려워. 루트로 이동했습니다. 2분. 700명 들어오네요. 많이 보시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루트 활기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양지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종목은 여자 볼더 결승인데요. 결승에 올라온 6명의 선수들이 지금 루트 파인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를 볼더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누가 적은 시도 횟수 안에 많은 문제를 탑을 잡느냐 그걸로 이제 순위를 나눠지는데요. 네. 이번 중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토 후타바 사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4개 모두 탑을 했으나 네. 이제 시도 횟수에서 나눠진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등부터 이제 6명 올라왔지만 7명까지는 7등까지는 3탑 그리고 4존을 잡았어가지고 모두 다 시도 횟수로 나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승에도 보시다시피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지금 6명의 선수들이 하나씩 루트 파인딩을 완료하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선수 2명이 올라왔어요. 서채현 선수와 사솔 선수 그리고 일본 선수가 3명, 중국 선수가 1명입니다. 뭐 사솔 선수는 이미 뭐 아시안게임 메달도 땄었고 그렇죠. 예, 또 서채현 선수는 지금 최고의 기대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월드컵을 처음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예. 출전을 하자마자 이제 월드 랭킹 리드 부문에서 1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별처럼 확 뜬 그런 이제 아주 유망주, 한국의 유망주인데요. 예. 이외에 이제 이 2019년 아시아 챔피언십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었어요. 예. 그때도 이제 리드도 1등하고 볼더도 1등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음 올림픽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메달권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서채현 선수 뭐 아직 앞길이 창창하죠. 네. 예. 오늘 이 볼더 결승에서도 그런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솔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은 2014년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2014년도에 열렸던 아시아 챔피언십 볼더 부문에서 2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사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중에 볼더 최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볼더 대회다 보니까 크게 그래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입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더도 마찬가지로 준결승 성적의 역순으로 이제 도전을 합니다. 로즈 루 선수 중국 선수인데요. 준결승 6위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가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워츠루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만 16세로 가장 어린 나이로 네.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선수는 진짜 2022년도 이번 연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첫 월드컵이었던 볼더 월드컵 6월에 열렸었거든요. 네. 이탈리아에서 저기서 3등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아시아 챔피언십에 처음 참여를 하면서 결승에 든 워츠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더는 4분 제한 시간이고 지금 스타트라고 써 있는 홀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존 홀드를 잡으면 거기서 이제 점수를 또 얻게 되죠. 네, 이제 지금 스타트해서 두 번째 시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 스타트를 먼저 보자면 지금 테이프가 막 붙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 왼손, 오른손, 그리고 양발을 그쪽에 찍어라 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네네. 이거를 잡고 그냥 안정적이지 않게 그냥 막 가면 이거는 밑에 뒤에서 심판님이 제지를 해요. 다시 안정적이게 스타트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선수들은 안정적인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홀드를 나중에 잡게 되면 잡고 이 내 무브를 만들어야지 내가 이 홀드를 잡았다라고 이제 존 포인트가 획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러츠루 선수 지금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약간 다이나믹하게 양손을 모으고 왼쪽으로 뛰는 그런 무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네, 잡았어요. 그 말과 동시에 바로 잡고 있는 러츠루 선수. 자, 일단 하나 넘어섰습니다. 러츠루. 네.
왼손 푸시. 자, 다음 네, 월드. 이렇게 지금 존 네. 홀드 획득했고요. 그렇습니다. 노란색 지금 존이라고 써 있는 홀드를 잡으면서 네. 중간 점수를 획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탑이 보이는데요. 네. 네. 두 손으로 탑을 터치했습니다. 러츠루 선수. 첫 번째 문제를 잘 풀어냈습니다. 네, 시간도 여유롭게 1분 56초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여유롭게 완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 부분에서 많이 이제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감을 잡자마자 완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볼더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시도 횟수도 나중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탑을 여러 명의 선수가 다 획득을 했다면 이제 시도 횟수가 적은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은 그러니까 누구나 완능할 수 있는 듯한 문제다 싶으면 이제 시도 횟수 싸움이다 보니까 선수는 네. 더 긴장을 하고 등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일본의 구라 나나코 선수입니다. 네, 구라 나나코 선수는 지금 만 22세로 2016년부터 뭐 월드컵을 출전한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볼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선수더라고요. 아. 2018년, 2019년도에 있었던 아시아 챔피언십, 지금 열린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볼더 2등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도에 바로 지금 존까지 예, 획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존 획득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왼발 지탱하면서 오른발 하이스텝 올려주고요. 천천히 아하. 아, 약간 좀 천천히 좀 밸런스를 잡으면서 갔어야 됐는데 네. 바로 앞이다 보니까 급하게 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기회였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 구라 나나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더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바로 붙지 않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루트 파인딩을 하고 네. 이제 한 번에 두 번째 시도만에 이제 완등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봤을 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시도 횟수가 가장 적느냐로 이제 순위가 나중에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시도 횟수 차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도 시작되었고요. 왼손 푸시. 마찬가지로 존까지는 무난하게 왔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앞서 밸런스가 살짝 깨졌었는데 네. 여기서 천천히 네. 네, 오른발로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탑을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만에 완등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도만에 완등을 한 구라 나나코 선수. 네, 첫 그 실패가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네. 예, 또 그래도 이제 지금 1번이니까 그렇죠. 다음 문제에서 만회를 네. 해야 되겠죠. 볼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뒤에서 누구는 완등을 누구 못하면 이제 어떻게 이게 순위가 달라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대한민국의 서채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서채현 선수는 이제 지금 결승 멤버 중에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만 18세 나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나이로 이제 20살이죠? 네, 우리 나이로 이제 20살. 그래도 이번에 계속 2022년도 결승 단골 멤버로 리드 부문에서 계속 손꼽아 오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볼더링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항상 인터뷰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네. 볼더링도 이제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홀드 잘 넘어가면서 자 일단 존을 잡았습니다. 네, 서채현 첫 번째 시도만에 존 획득. 자, 진행 좋아요. 침착하게 올라섰습니다. 서채현. 네, 오히려 지금 언더 전에 피스 구멍을 두 손으로 콧구멍 찌르듯이 잡는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오른발 아하. 자, 지금 저 존 홀드의 오른발을 잘 올렸는데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좁은 느낌이 오른발을 높이 올리면서 좁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몸이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왼손 마지막 탑 홀드가 좋아 보여서 그냥 뛰어야겠다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툭 친 것 같은데 이제 감을 알았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시도
네, 뛰는 거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왼손 푸시. 자, 두 번째 시도에서도 일단 존까지 왔습니다. 네. 서채현. 왼손 언더핀 크램프 한번 잡아주고요. 네, 자, 침착하게 밸런스 유지하고 있는 서채현입니다. 탑을 네. 잡아냅니다. 자, 서채현 선수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시도만에 탑을 획득했습니다. 서채현 선수도 뭐 아직 어린 나이인데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노련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더 이 눈빛도 더 달라지는 것 같고 네. 이 뭔가 이 대회에 임하는 모습도 점점 더 멋있게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등반을 해줬습니다. 서채현 선수. 자, 이어서 네 번째 선수입니다. 일본의 다니 나스키. 네, 다니나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연도 리드 선수, 이제 리드 부문에서 이제 특출된 선수인데요. 네네. 이 선수도 이제 결승에 자주 나타나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2019년도 월드 랭킹 리드 3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은 리드와 볼더 두 종목을 다 뭐 하나만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둘 다 잘하는 선수들이 일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리드에 자. 특화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지금 결승에 진출한 다니 나츠키 선수. 자, 네. 바로 발을 올렸어요. 네,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왼발을 올려가지고 히룩을 걸어서 오른쪽 어깨를 짓누르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우 네. 안정적인 약간 역시 이제 리드 클라임의 그 조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이노보다는 조금 신중한 접근을 했습니다. 다니 나스키. 똑같이 왼손 네. 푸시. 자, 존까지 왔습니다. 획득했고요. 왼손 크림프. 네, 상당히 작은 홀드인데 잡아주면서 조금씩 이제 밸런스를 잡은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더 발을 높이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밸런스 완벽하게 유지를 합니다. 다니 나스키 선수였습니다. 한 번에 완등입니다. 네, 한 번에 완등을 한 다니 나스키 선수. 예, 아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완벽한 해법을 보여주네요. 네, 마지막까지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발을 더 올리면서 조심스럽게 몸을 벽에 붙여서 천천히 완등에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끔 사람들이 완등 잡지 않고 그냥 터치인데 그게 완등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만 이렇게 안정적이게 모았으면 이거를 완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자는 대한민국의 사솔 선수입니다. 네, 사솔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볼더 여성 최고의 선수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십 아시아 선수권 2014년도에 2등, 볼더 2등을 기록하였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 볼더의 간판 사솔 선수 첫 번째 문제. 이번 지난 주말에 지금 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도 함께 열렸어가지고 아, 맞아요. 지금 선수들이 쉬는 쉴 틈이 없이 네. 연속 거의 5일째 계속 대회에 임하고 있는데요. 자, 사솔 선수도 발을 뻗으면서 예. 네, 안정적이게 왼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존까지 사솔 선수 도착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데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앞 선수들이 이거는 거의 다 완능했다라는 걸 알기에 조심스럽게 더 등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솔 선수 짧은 시간 안에 첫 번째 시도. 아, 네, 완능을 예.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한 등반이었습니다.
자, 첫 문제는 뭐 가볍게 풀었기 때문에 사설 선수 중 출발이 좋아요. 네, 지금 방끝 웃고 가는 것도 보니까 그래도 컨디션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특히 최근에 사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수술을 했었는데 네네. 무릎이 안 좋아서 또 최근에 아예 운동을 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도 이제 중요한 대회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극복을 하고 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설 선수는 뭐 준결승에서도 4개의 문제 다 완등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럼에도 2위로 올라온 건 바로 이 선수 이토 후타바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수도 다 완등을 하고 시도 횟수가 이제 사설 선수보다 적었어요. 네, 맞아요. 시도 횟수는 한 3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이토 후타바랑 사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 횟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 1번 까지만 보자면 네. 시도 횟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준결승 1위로 올라온 이토 후타바. 이토 후타바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있었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볼더를 1위를 기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외에 이제 볼더 선수로서 이제 결승에 자주 드는 단골 멤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방 올라왔어요. 존까지는. 왼손을 한 번 더 짚고 가는 이토 후타바. 오른발을 자. 안 올리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완벽하게 지금 터치가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앞에 다섯 선수들과는 다르게 바로 지금 손을 뻗었는데 네, 바로 이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존에다가 오른발을 올리고 천천히 쓰러지는 동작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토 후타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감히 뛰면서 밑에 왼발에서 발을 바꾸는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무리였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언더다 보니까 마냥 홀드가 좋지 않거든요. 아. 약간의 밸런스로 가야지 잡지 않을까. 예. 네. 자,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토 후타바. 오른발로 버티면서 예, 존까지 도착합니다. 존. 획득했고. 네, 이번에는 다른 선수들과 네. 똑같이 오른발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토 후타바 선수의 첫 번째 행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만에 탑까지 갔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웬만하면 두세 번째 그리고 이외에 세 번 이제 네 번째 났던 단이나 특히 사솔 선수만 첫 번째 시도에 완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볼더는 총 4개의 문제 누가 더 탑을 많이 획득했느냐가 결국 순위의 첫 번째 기준이고 만약에 탑을 다 4개 획득한 선수들끼리는 그러면 이제 시도 횟수에 네, 따라서 맞아요. 갈리게 되는 거고요. 네, 시도 횟수에 따라 나뉘어지고 근데 만약에 시도 횟수도 똑같다 이러면 이전 라운드였던 준결승 라운드를 비교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백을 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명의 선수들이 모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특히나 볼더는 문제의 그 사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선수들은 루트 파인딩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하기 전에 2분 동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격리가 되어서 절대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대기를 하다가 나와서 예. 등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나와서 등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앞 선수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로츠루 선수 두 번째 문제 출발했습니다. 존까지는 잘 왔네요. 너무 스무스하게 이게 뛰었나 싶을 정도로 사뿐하게 지금 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만에 존 획득했고요. 자, 지금 이 홀드는 네, 오른손 잡은 이 홀드 같은 경우는 위에가 듀얼 텍스처 홀드라고 해가지고 엄청 미끌미끌해요. 그렇죠. 그래서 초록색 부분만 이제 잡아가지고 아. 네. 와. 첫 번째 시도만에 바로 완등을 한 러츠루 선수. 그렇습니다. 너무 무덤덤하게 그냥
저희도 이제 그 루트가 공개되고 나서 한 번씩 다 가서 봤는데 이번 문제가 꽤 어려워 보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부터 좀 멀게 이제 런을 하다 다이노라는 뛰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홀드 같은 경우도 너무 안 좋은 홀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즈르 선수가 한 첫 번째 시도만에 그렇습니다.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멋지게 풀어냈던 로즈르 선수였고요. 이제 두 번째 쿠라나나코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앞선수의 결과를 모른다고는 해도 대충 뭐 지금 굉장히 빨리 끝났기 때문에 네, 금방 완등을 했겠구나 이 정도의 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에 완등을 계속 못한다면 4부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네. 하겠지만 오. 앞서서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완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자, 쿠라나나코 네. 선수도 멋진 다이도 존까지는 무난하게 왔습니다. 자, 지금 이 홀드가 이 위쪽 검은색 부분은 미끄러워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초록색 부분을 최대한 잘 밀어나면서 존 홀드의 위에 제대로 안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동작인데요. 네. 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쿠라나나코. 예, 초록색 네. 부분을 밀면서 자,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손에 뭐 피스가 네. 네. 자, 일단 왼발이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온다면 밸런스가 잡혀 가지고 아. 완등을 가는데 완등에 양손을 모으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좀 더 앞에 와야 아하. 되는데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 네, 좀 앞으로 옮겼습니다. 자, 네. 왼발. 아. 아하. 자, 저기서 왼발로 잘 버티면서 탑으로 손을 뻗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왼쪽 검은색 존홀드에 제대로 내가 뭔가 개구리처럼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예. 뭔가 이 가운 이 검은색의 가운데 우측에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계속 깨지고 아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동작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한번 확인하고 4분이다 보니까 예.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요구하는 거는 위에 올라가면 또 시간이 금방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분이 흘러가지고 2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다시 신중하게 좀 탐색을 해보고 있는 쿠라나나코 선수입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썼고 이제 다시 등반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 자, 첫 번째 다이노. 너무 가볍게 네. 다이노를 했고요. 이번에도 네, 존까지는 잘 왔습니다. 여기서 이 존 홀드를 잘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쪽에 발을 제대로 좀 더 왼쪽에 네. 더 찍은 다음에 몸을 넘기면서 자 지금도 왼발의 위치가 좀 좋진 않아요. 아~ 아하 이번에도 탑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제 조금 쫓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성급한 마음이 좀 성급해지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래도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이제 많은 시간으로 이제 속해지기 때문에 이제 딱 10초 정도만 쉬고 붙는다면 이제 쉬는 거 없이 쭉쭉쭉 간다면 완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시도합니다. 쿠라나나코. 계속 위쪽을 보면서 예.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될지 네, 이제 30초 남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탑 옆에 있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듀얼 텍스처 홀드가 네네. 참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그쵸. 네. 이게 자. 왼손도 푸시, 오른손도 초록 부분을 계속 푸시하면서 네.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깨 힘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올라섭니다. 왼발. 네. 자, 버텨줘야 네. 되는데요. 3초. 아하. 아, 2초 남기고. 네. 자, 쿠라나나코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조금 고전을 했어요. 네. 쿠라나나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도에 존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까지는 획득을 하지 못한 쿠라나나코 선수. 네. 저 발을 정확히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좀
결국 네. 발끝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파워가 좋다고 해도 약간 파워보다는 밸런스로 몸을 미세하게 세세하게 좀 옮겨줘야 된다까? 네. 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뒤로 튕겨져 나가는. 자, 이제 세 번째 선수 서채현 선수가 두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앞서 첫 문제는 두 번째 시도만에 탑까지 네. 완등을 했던 서채현. 신중하게 먼저 브러쉬 네. 홀드를 한번 닦아주고 등반 시작합니다. 자, 충분한 반동으로 네, 약간 이게 좀 멀다 보니까 망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확실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서채현 이게 아. 앞선 선수들이 너무 가볍게 가서 이게 안몬가 싶겠지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계를 시작하기 전에 봤을 때 정말 멀어가지고 그렇죠. 와, 장난 아니다라고 했던 누구 중에 하나인데 네. 두 번째 만에 예, 서채현 선수는 존까지 왔습니다. 네, 왼손 푸시. 자, 왼손으로 밀어주면서 이제 발을 올릴 차례인데요, 서채현. 네. 오. 자, 아예 안, 네, 발 올라왔어요. 포인트 너무 좋았고요. 올라왔어요, 네. 서채현. 발 포인트, 네. 밀어주면서 네. 탑을 네. 잘 잡았습니다, 탑, 서채현 선수입니다. 두 번째 시도만에 탑을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모두 두 번의 시도로 풀어내는 서채현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과감하게 해주면 예,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네. 마지막에 발의 그 밸런스가 너무 좋았네요. 네, 발이 바로 왼쪽으로 가가지고 양쪽 발을 제대로 안착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앉는 이 무브. 그래서 완등에 조심하게 간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서채현 선수까지 만나봤고 이제 일본의 다니 나스키입니다. 나스키 선수 앞서 이제 한 번에 예, 가볍게 첫 문제를 풀어냈던 다니 네. 선수인데요. 이 나츠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선수들보다 키가 매우 작은 선수더라고요. 네. 이렇게 뛰는 동작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평균적으로 한 160 정도는 되는데 지금 다니 나츠키 선수는 한 150 초중반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네. 일단 한 번에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반동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동도 많이 줘야 되고 뭔가 이 과감함, 예. 과감성이 많이 필요한 무브인데요. 살짝 망설이는 순간에는 예,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예. 자, 방향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다니나스키, 예,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네, 두 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자, 이게 실패를 하고 나면 더 좀 멀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멀다 느꼈는데 막상 또 떨어지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더 생겨가지고 네.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실패. 네, 브러쉬를 가져왔습니다. 브러쉬질을 할 때는 이제 개인 소리 아닌 이제 여기서 제공해주는 브러쉬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지면이 발에 닿는 상태에서 닿는 정도 위치에 있는 홀드까지는 브러쉬가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시도. 네. 자, 이번엔 잡았습니다. 존 홀드까지. 네, 존 홀드까지 왔습니다. 다니 나스키. 같이 왼발 제대로 네. 포지션 잘 들어갔고요. 자, 밸런스는 좋아 보입니다. 네. 침착하게 네. 네, 탑을 터치하면서 완등합니다. 다니 네. 나츠키. 네 번째 시도 만에 존을 바로 잡고 완등을 한 다니 나츠키. 자, 첫 그 스타트가 사실 가장 어려웠고 네. 예. 역시 브러쉬를 하니까 손에 착 감겼네요. 그리고
그거 정확히.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스 이 초록색 부분에 이제 무슨 조그마한 홀드가 붙어 있지는 않는데 이 볼트 구멍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아.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누르면서 미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그 뭐 저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예, 작은 구멍인데. 네. 자, 이제 사솔 선수입니다. 사솔 선수. 앞서서 1번은 첫 번째 시도만에 이제 완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출발이 좋았던 사솔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과감히 감나면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사솔. 역시 가볍게 바로 존 포인트까지. 네. 존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손 푸시. 자, 올라오는 과정까지 매끄러웠습니다. 네, 똑같이 다른 선수들처럼 사솔 선수들도 사솔 선수도 오른손 볼트 구멍을 같이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양팔로 밀어주면서 네, 왼발을 올려야 되는 확실히 이게 거의 손까지 올려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자, 올라왔습니다. 사솔 왼발. 네, 좀만 더. 자, 자 버티고 있어요. 네, 좋아요. 저 지금 팔로 오른, 버텼습니다. 네, 오른발이 지금 터졌는데도 이렇게 푸시푸시로. 와. 자. 역시 한국의 볼더 최강자. 예. 자, 한 번 더 갑니다. 네, 좀만 더. 왼발의 위치가 예, 조금만 더 네, 안정적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하, 아쉽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네. 저 구간이 참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그냥 막 파워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동작을 미세하게 밸런스로 움직이는 동작이다 보니까 네. 많이 까다로운 무브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사솔 선수 네, 두 번째 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쓰고 있는 사솔. 확실히 이제 사솔 선수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다 완등이 앞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루트 하나하나가 시도에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시도 한 번 한 번에 많이 신중을 기울여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시도 시작됩니다. 사솔. 네. 아. 아, 여기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고요. 네. 세 번째 시도. 네. 자, 네, 좋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가볍게 잡아주고요. 네. 존 포인트 획득했습니다. 네, 왼손까지 부시해주고 네. 네, 저기 볼트 구멍을 손가락 하나로 한번 잡아주고 예. 네, 잘 올리고 있어요. 아하. 아, 지금도 발이 미끄러졌는데. 네. 사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결승전에 나와 있는 선수들에 비해 좀 키가 큰 편이에요. 네. 이제 키가 165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160 초반. 그래서 조금 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군요. 자, 20여 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20초 정도면 그래도 네. 충분히 완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솔. 네 번째 시도. 몸을 끌어올렸고 남은 네. 시간 10초입니다. 10초. 네, 팔. 자, 왼발. 네, 무릎을 어, 사용했고요. 무릎으로 네. 3초, 2초. 아하. 아~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무릎 진짜 너무 잘 사용했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5초만 더 있었더라면 완등을 예. 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사솔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첫 번째 시도 때 획득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구멍을 사실 잡고 버티기가 네. 예, 그리고 예, 왼쪽 무릎을 활용해 봤는데 아하. 몸이 옆으로 이제 쓸리면서 넘어졌네요. 네. 아쉬운 마음을 미소로 감춰봤던 네. 사솔 선수였습니다. 사솔 선수.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토 후타바 선수가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이전 1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도 만에 완등을 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유연하더라고요. 항상 네. 이제 월드컵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을 올리는 존 홀드의 왼발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편안히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선수 확실히 이제 볼더러다 보니까 스타트 부분에서는 부담감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첫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 자,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네. 다시 자세를 잡고 다음 홀드를 향해 점프. 아이고. 놓칩니다. 계속 이제 루트 파인딩을 하면서 어떻게 갈지. 네. 자,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죠. 네. 이제 코디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버티고 바로 왼손을 가는 두 가지의 혼합된 동작이다 보니까 네. 좀 더 몸에 이 협응력도 많이 필요한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시도 만에 지금 존을 획득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존의 왼발이 역시나 올라갔습니다. 왼발이 유연성이. 오. 자, 네. 오른발로 바꾸면서 탑까지 이토 후타바. 이토 후타바 두 번째 시도 만에 탑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뭐 살짝 미끄러졌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특히나 네. 여기서 예. 네. 왼발이 아주 밸런스를 잘 잡아줬고요. 네. 발이 그냥 거미처럼 쓱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몸이 쫙 벽에 붙으면서 천천히 그렇죠. 중심이 왼쪽 마지막 탑홀드에 있는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양손.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네 명의 선수가 완등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지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지금 빨간색 볼륨이 붙어있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세 번째 문제 벽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서 보면 살짝 누워있어가지고 슬랩 벽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를 많이 요구하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이제 이번에 그 완등을 할 때 밸런스를 요구했던 그런 동작처럼 똑같이 그렇게 비슷한 예. 동작을 요구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경사가 우리가 보는 쪽으로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옆쪽 뒤쪽으로 살짝 누워 있다는 네,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르막길 약간 내려막길. 네, 그것처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밸런스를 더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네. 네, 3번 문제입니다. 발끝과 손끝 미세함에 이제 그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예. 자, 3번 문제 러츠르 선수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타트부터 사실 양팔과 양다리를 다 붙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왼쪽에 네, 초록색 이렇게. 피스가 붙어있는데 그걸 손을 같이 잡아주고 네. 발을 제대로 같이 찍고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존 홀드 같은 경우에는 저 빨강색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이 그렇죠. 보이잖아요. 예. 그걸 잡고 몸을 제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이걸 통제를 했다라고 네. 이제 뒤에 심판분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자, 존 홀드를 잡았습니다. 러츠로 네, 바로 옮겨서 이제 존 획득했고요. 네. 아, 여기서 네, 이제 지탱할 곳이 별로 없는데 오! 타고 네. 넘어갔어요. 거의 뭐 벽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다리도 일자로 위로 쭉 찢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큰 볼륨 같은 데는 지금 아무 어떤 피스도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런 발 포인트인데요. 네. 자, 과연 과감히 탑을 향해 아~ 자, 가지 못했습니다. 네. 꽤 머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멀고 그리고 손이 거의 발이랑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하. 엉덩이가 많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왼발도 너무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주춤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걸까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첫 시도에는 존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로어츠 루 선수. 응원 함께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펼치고 있는 중국의 로어츠 루 선수가 뭐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유연하고 좀 내공이 있네요. 네, 뭔가 이 안이 정말 단단한 느낌의 선수인지 네. 인 것 같은. 자, 두 번째 시도. 스타트 시작했고요. 천천히 왼손 누르면서 발을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서 네네. 자, 이동이 됩니다. 네, 네, 손을 잠깐 삐끗했었고 네. 네. 존 홀드를 잡고 여기서 예, 유연하게 올라서고 있는 로츠루. 여기서 과연 어떻게 진행을. 자, 아무래도 홀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어서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예. 여기서 과감히 먼저 쭉 뭔가 힘차게 일어나는 여기로. 자, 네, 아. 아쉽게 됐네요. 네, 지금 빨간 그 볼륨을 딛고 잘 일어섰는데 네. 아,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요. 네. 잡았지만 이제 이거를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종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예, 거의 다 왔는데 아쉬워요. 답볼드를 예. 터치는 했던 러쥬루. 자, 다시 갑니다. 세 번째 시도. 네, 시간은 지금 40초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요. 네.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예. 밸런스다 보니까 급하게만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완등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세 번째 시도 전 똑같이 획득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 오고 네.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힘차게 왼발로 쭉 일어나려는 러츠루 선수. 자, 러츠루 네. 해냅니다. 해냅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완등. 네. 9초를 와. 남기고 바로 완능을 해버리는 러츠루 선수. 네. 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보시죠. 네. 쭉 일어나면서 뒤로 앉았다가 힘차게 일어나면서 아, 잘 버텼어요. 마지막도 사실 그게 홀드가 마냥 좋진 않거든요. 네. 거의 한 마리가 좀 안 되게 걸리는 홀드. 네. 여가지고 또 아무리 힘차게 간다 한들 손이 터지기 쉬운 아. 홀드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적으로 정확히 걸어야 되는 거군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구라나나코 선수입니다. 자, 꼼꼼하게 브러시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문제가 사실 좀 변별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세 번째 문제로 통해서 일단 뭐 완능은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시도 횟수로 이제 확실히 변별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네. 문제입니다. 자, 등반 시작합니다. 왼손 푸시 누르면서 천천히 네. 바로 가려고 하는 거는 너무 네, 왼손 예. 쫓아오고 발 천천히 옮기면서 네. 자, 중심을 잘 옮기면서 존을 획득합니다. 네, 첫 번째 시도만에 존 획득. 그리고 자, 다음 초록색 홀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자, 여기서 조금 과감하게 가면서 네, 네, 손을 바로 걸었습니다. 와, 한 번에 완등입니다. 네, 구라나나코. 첫 번째 시도만에 바로 완등하는 구라나나코 선수. 네.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많이 멀어 보였는데 주춤하는 거 없이 한 번에 일어서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두 번째 문제 때 좀 고전을 했던 구라나나코 네. 선수인데 이번에 만회를 합니다. 네.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보시죠. 아, 탄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잡아줬습니다. 네. 정확하게 잡다 보니까 몸이 뒤로 빠져도 확 잡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 자, 서채현 선수가 세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네.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다 탑을 하고 있는 서채연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합산으로 보면 지금 서채연 선수가 1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선 두 번의 문제 모두 성공을 시켰던 네. 서채현. 지금 이대로만 계속 잘해준다면 순위권 안에 들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동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카운트백으로 좀 아쉬운 성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지금 입상 크게 유력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채현 선수 첫 번째 등반 시작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천천히 중심을 옮기고 있는 서채현. 자, 밸런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존을 획득 큽니다. 네. 유연하게 오른발까지 찍고 손 한 네. 번씩 털어주는 아, 좋아요. 네.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등반 네. 발 하나하나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정적입니다. 이제 왼발을 네. 볼륨 쪽으로 과감히 앉았다가 일어나서 잡아주는 네. 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채현 네. 성공입니다. 한 번 첫 번째 시도만에 바로 완등을 하는 서채현 선수. 네. 지금 뭐 시간도 별로 안 썼고 네. 완벽한 예. 흠잡을 네. 데 없는 등반이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뭔가 총총총 아주 귀엽게 가고 있는데요. 귀여워. 뭐 학교 일찍 끝나고 집에 가는 네. 학생처럼 예,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서채현 선수. 오늘 날씨도 좋겠다. 바람도 네. 선선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서채현 선수의 세 번째 문제 완벽한 풀이를 보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타니나스키 선수입니다. 타니나스키 선수도 계속 이제 완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진짜 조심스럽게 네. 아 이것도 정말 시도했어 싸움이다 싶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다들 이제 브러시질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신중하게 올라서면서 첫 번째 시도 시작하고 있는 다니. 자, 왼손 푸시를 밀면서 네. 오른손 밑에 쪽을 잡아주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마르신 분 계시기 때문에 대토의 음료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신 우리 시민분들이 한 번씩 이벤트 참여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좀 키가 작은 다니 선수인데요. 네. 자, 쭉 뻗어줘야 되겠습니다. 탑을 향해서 네, 약간 주춤했는데요. 네. 과감히 한번 자, 미끄러집니다. 네. 발이 살짝 미끌려가지고 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미끄러졌던 예, 홀드 쪽을 한번 닦아줍니다. 네. 시간 한번 확인하고 예. 두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이동하면서 존을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네. 네, 스무스하게 올라왔고 한 번에 가야 되는데요. 지금 발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 번 찍고 있는 아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같은 곳에서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빨간색 볼륨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 보니까 발을 찍는 데 있어서 많이 불안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계속 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에 힘도 빠지고 몸이 더 뒤로 처지다 보니까 계속 몸이 뒤로 빠지면서 떨어지고 예. 있는 다인 선수. 사실 뭐 발의 위치만 잘 잡으면 지금 발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바로 손을 뻗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갑니다. 세 번째 시도. 자, 왼발 정확하게 짚고 한 번에 안 걸리네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네. 네. 자, 시간이 네, 이제 약간 느낌이 왔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바로 붙는 다이니 선수. 30여 초 남았습니다. 다니니 나스키. 여러 번 하다 보면 사실 또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을 잡고 놓쳤기 때문에 느낌이 바로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계속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확인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7초, 6초. 바로 손을 뻗으면서 네. 네. 탑을 4초 남기고 획득합니다. 다니 나스키. 아, 이참 하나 풀어내니까 또 표정이 밝아지네요. 네. 오, 귀엽게 해맑게 웃으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이게 시간이 끝날 것 같은 4초를 남기고. 네. 자, 쉽진 않았습니다만 네 번째 시도만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본의 다니 나스키 선수. 네. 성공의 짜릿함을 맛보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사솔 선수인데 사솔 선수가 앞서 두 번째 시도 두 번째 문제 때 네. 결국은 완등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아쉽게도 두 번째 루트 같은 경우에는 완등을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래도 3번이랑 4번이라는 루트가 두 개의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자, 이번 문제에서 좀 만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솔 네. 첫 번째 시도 시작했고요. 자, 왼팔로 밀어주고 잡을 곳이 네. 없어요. 네, 역시나 선수들 무슨 볼트 꾸마. 네. 저 벽에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볼트를 설치하는 건데 네, 홀드를 부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자, 그쪽을 좀 이용하면서 좋은 홀드를 잡고 있는 사솔. 네. 오, 저 약간 위험했는데 버텼습니다. 잘 버텨내면서 사솔. 자, 다음 홀드 초크 한 번씩 바르면서 잡았습니다. 네. 신중하게 네.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솔 매우 신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발도 제대로 딱 찍었고 포지션 자, 잘 잡았어요. 믿고 사솔. 일어나면 됩니다. 이게 또 안 걸리네요. 자, 지금 터치는 거의 된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 발 포인트는 잘 잡긴 했으나 심리적으로 이게 불안해가지고 네, 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충분합니다. 네. 몸을 다시 풀어보는 사솔. 네, 이제 이게 계속 시도의 수 싸움이다 보니까 한번 하고 내려와서 계속 어떻게 갈지 계속 루트 파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에 좀 획득했고요. 네. 자, 꽤 시간을 쓴 이후에 사솔 선수 두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 네. 를 잡아내고 있는 사솔. 이번에는 안정적이게 존 포인트까지 잘 가고 있고요. 네. 자,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네. 발 잘 찍었고요. 네. 믿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사솔 뛰어오릅니다. 이번에도 안 잡혔습니다. 자, 이제는 예. 그래도 아직은 탑이, 예, 탑이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브러쉬를 네. 탑까지 뻗어서 한번 닦아줬습니다. 50초 남았습니다. 자, 바로 가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시도입니다. 사솔.
자,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네. 제가 약간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17초 남았습니다. 네. 사솔. 네 번째 시도. 네. 한 번에 쭉 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홀드 잘 잡을 게 없다 보니까. 네. 3초, 네. 2초.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솔 선수 세 번째 문제. 네. 존까지만 획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 때 그래도 존까지 획득한 사솔 선수였습니다. 네. 아, 뭐 조금 아쉬운 등반이긴 했습니다. 예, 네. 탑까지 거의 두 번이나 근접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토 후타바 선수. 그렇습니다. 이토 후타바 선수가 예, 마지막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채현 선수와 이토 후타바 선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왔잖아요. 네네. 네, 두 번째 문제까지.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서채현 선수가 한 번에 풀었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토 후타바 선수가 한 번에 풀면 일단은 결승전에서 동률로 진행이 되지만 만약 카운트백을 하게 되면 이토 후타바 선수가 1등이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 문제가 2등으로 아니 두 번째 시도로 아니 탑을 잡게 된다면 네. 아마 이제 그때 서채현 선수가 1등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토 후타바 선수의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존 홀드가 조금 멀죠. 예. 천천히 뭔가 들듯이 빨간색을 네. 밑부분을 잡아주고 예. 자, 살짝 후퇴를 했다가 다시 오른발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토 후타바 존 네. 획득했습니다. 존 홀드를 잡고 오른쪽까지 네. 네. 자,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네요. 이제 이쪽에서 발을 얼마나 잘 믿느냐로 네.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와, 네. 한 번에 성공시킵니다. 네. 이토 후타바. 네. 발이 자. 방금 마지막에 왼발이 미끄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버티는 이토 후타바 예. 선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채현 선수와 이토 후타바 선수가 결승에서 계속 똑같이 네. 예,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세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는데 여기서 순위가 갈리겠네요. 네. 이토 후타바 선수도 오늘 뭐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그 4번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좀 가까이 가서도 봤는데 네. 이 경사가 일단 굉장히 심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경사가 여기 나와 있는 벽들 중에서 가장 센 구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뭐 핀치 그립이 많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요. 네. 핀치 그립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보통 손이 많이 작다 보니까 아. 잡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도 이제 선수들은 세계 정상급이니까 뭐 그런 거는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4번으로 어떻게 이제 나뉘어질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지금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 가지고 네. 네. 여자 볼더 결승 마지막 문제 풀이가 이제 시작됩니다. 중국의 러쯔루 선수. 그래도 지금 1, 2, 3번 모두 완등을 하고 있는 러쯔루 예,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 16세로 가장 어린 나이로 출전을 해가지고 매우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번 4번 문제까지 완등을 하면 일단 뭐 전체 완등이면 순위권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마 이제 3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도 횟수로 많이 나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홀드들도 보면 잡을 곳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저기가 경사가 엄청 심한데 네. 그 핀치 그것도 엄청 이제 두꺼운 핀치 그립의 홀드다 보니까 많이 버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핀치 그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책을 잡듯이 책을 이제 책장에서 빼듯이 잡는 그런 그립을 핀치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책이 엄청 무슨 두껍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백과사전 같은 걸요? 네, 백과사전 한 손으로 이렇게 든다. 네. 두 번째 시도 시작했고요. 오른발 후 걸어서 몸을 안정적이게 넘겨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밸런스. 훅에서 토 훅 발끝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예. 자 오른발 끝이 아.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다음 진행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아직 존 홀드 같은 경우에는 회색 다다음 빨강색 오른손 이쪽 네 홀드인데요. 예. 아직 존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번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자 시간이 이제 절반 정도 흘렀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루어츠루. 세 번째 시도 네.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점프하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다시 오른발 처음에는 훅을 걸었다가 토우크로 바꿔주고 네. 네, 오른손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네. 자,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몸을 왼쪽으로 왼손을 잡을 때 날리는 동작이다 보니까 몸이 지금 사지가 쭉쭉 뻗어 있잖아요. 예. 많이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도인데 네. 예, 거기서 얼마나 빨리 좀 밸런스를 잡느냐. 네. 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로어츠루 선수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다는 알람이 울립니다. 네. 시작 1분 그리고 종료 5초 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과감히 네, 네. 왼손 네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뛰어서 잡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좋은 홀드까지는 네. 획득을 했고요. 예, 하고 있는 로츠루 선수 잘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이 많이 멀어 보이는데요. 네, 네 손 한번 미끄러졌고요. 자,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홀드까지 획득하고 네, 여기서 4번 문제 마치고 있는 로츠루 선수입니다. 네. 네. 네 번째 시도 때 그래도 존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좀 그 경사가 이제 옆으로 멀어지는 부분에서부터 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존을 잡고 그 다음이 생각보다 많이 멀더라고요. 경사도 네네. 지어져 있고 네. 좀 더 이 왼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가야 되는 동작이지 않을까 아. 싶은데요. 예. 자, 쿠라 나나코 선수로 이어집니다. 현재 구라 나나코 선수 같은 경우는 1번, 3번 완등을 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도에 이제 존을 획득한 지금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등반하기 전에 솔질 필수죠. 네. 자, 확실하게 해놓고 출발을 해야 네. 되겠죠. 첫 번째 시도. 네. 생각보다 많이 먼데요. 네. 그래도 과감히 뛰어주는 구라 나나코 선수. 네. 네. 오른발 바로 토 훅으로 잡아주는데요. 자, 지금 잘 버티면서 네. 올라갑니다. 오, 잘 올라왔어요. 네. 한 과감히 번에. 한 번에 지금 존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왼손... 이제 생각보다 먼데 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멀어가지고 네. 이제 그립도 많이 좋지가 않아요. 오른손이 핀치다 보니까 그래서 왼손까지 왼발을 올려가지고 천천히 버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왼발 올라갔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의 유연성을 아~ 네, 유연성을 요하는 그렇죠. 동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이번에 그 검은색이 올라타는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약간 그런 비슷한 발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또 이 경사에 각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몸을 많이 틀면서 가야 돼요. 네. 다시 꼼꼼하게 브러쉬를 닦고 있는 쿠라나나코 선수입니다. 2분 13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은 매우 여유 있고요. 네. 그래도 첫 번째 시도만에 지금 종까지 획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금 약간 느낌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파인딩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홀드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쿠라나나코 선수. 자, 탐색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1분 10여 초 남겨놓고 이제 두 번째 시도. 네. 왼손 과감히 한번 띄워주고요. 예. 오른발. 자. 네, 바로 토후 걸고 아까랑 똑같은 동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버팁니다. 아하. 아. 방금 회색을 잡았을 때 발을 바로 찍히지 않아가지고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네. 감을 잃어가지고 참 아까 전처럼 잡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네. 자, 40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 한 번에 발이 제대로 찍혔는데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네. 뛰어주는데 바로 또 몸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 풀이를 마치고 있는 쿠라나나코 선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쿠라나나코 선수는 4개의 문제 중에 2번의 완등. 쿠라나나코 네. 선수는 2개의 탑 그리고 4개의 존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 문제가 정말 까다롭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순위 결정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채현 선수인데 네. 한번 좀 침착하게 또 과감하게 한번 풀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도 서채현 선수 같은 경우는 발 쓰고 이런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만 잘 쓰고 해준다면 토우 걸고 뭐 훅을 걸고 이런 것만 잘 해준다면 그래도 쉽게 종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 세 번의 문제 모두 탑까지 올라갔던 서채현 선수 지금 뭐 시도 횟수 자체가 세 번 합쳐서 5번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일단 세 번째 문제도 한 번에 완등을 해가지고 좋은 기록으로 지금 거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했을 때 이제 결승 공동 1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토 우타바 선수와 공동 1위 서채현 네 번째 문제. 네,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오른손에다가 훅을 걸고 네, 초크치까지 하고 여유로운 예.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매우 자. 안정적이긴 했지만 몸이 너무 뒤로 빠져가지고 스윙이 크게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네. 자, 몸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손이 정말 잘 확실히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손도 버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사도가 정말 심해요. 네네. 그리고 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예. 몸을 벽에 어떻게 잘 붙여주느냐로도 아.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몸을 벽에 잘 붙여주고 옆으로 넘어갈 때 제대로 들어가서 스윙을 내가 어깨로 잘 잡아주는지 아주 복합적이죠. 네. 두 번째 자. 시도 시도했습니다. 아하. 남은 시간 2분 서채현. 네. 그냥 이렇게만 해서 완등을 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미끄러운 모양인데요. 네, 약간 급해진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침착하게. 자, 브러시지를 좀 하고. 네. 시간 한번 확인해주고. 네. 출발합니다. 자, 정확히 올라와줬어요. 오른발을 빨간색 홀드에 걸었습니다. 네. 아! 아, 다시 지금도 몸이 좀 뒤로 많이 쏠리는데요. 네.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솔질 하고 이제 마지막 시도로 거의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갑니다. 서채현. 네. 아. 자, 계속 아, 약간 좀 힘이 빠진 느낌도 듭니다. 네. 그리고 왼쪽이 많이 멀다 보니까 네. 좀 부담감을 또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이고. 자. 자, 서채현 선수 일단 네. 뭐 존까지만이라도 일단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도 존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네, 좋아요. 잡았고. 자, 바로 가야 될 텐데요. 네. 서채현. 아. 자, 이렇게 네 번째 문제 서채현 선수 마무리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서채현 선수 네. 예,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채현 선수 세 개의 문제를 탑을 획득했습니다. 예. 아, 참 볼더는 뭐 선수마다의 또 개성도 잘 드러나고 또 같은 문제여도 각자만의 또 풀이법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방금처럼 다른 선수들은 뭐 토훅, 힐훅을 걸었으면 그 스타트에다가 서채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손에다가 바로 힐훅을 거는 이거 솔직히 뭐 루트 세터의 의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만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순서입니다. 다니 나스키. 네. 다니 나스키도 앞선 세 문제 모두 탑을 획득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 네, 생각보다 많이 멀어서. 자, 아. 지금 꽤 멀게 느껴지는데요.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니 나츠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결승전에 나온 선수들에 비해 가장 키가 작더라고요. 예. 다른 선수는 160초 중반이라면 이제 거의 10cm가 나는 150초 중반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 19세로 어린 나이입니다. 네.
번째 시도. 아, 자.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다니나스키. 세 번째 시도 시작하고 있고요. 네. 네, 자, 이번에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짧아요. 네. 그래도 계속 주춤하지만 나갈 때만큼은 그래도 과감히 하고 있는데, 네, 네, 계속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1분 30초 정도 남았고요. 네. 자, 다시 갑니다. 네, 다섯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 네. 보는데 예,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래도 쉴 틈 없이 계속 붙어보고 있는 다이니나츠키 선수입니다. 네, 여섯 번째 시도. 자, 더 좀 확실하게 몸을 튀어 오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 오른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핀치 그립이다 보니까 네. 여성분들한테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특히 네. 지금 다이니나츠키 선수 같은 경우한테 더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홀드인데요. 자, 다니나츠키 네, 남은 시간 20초. 네. 네, 잡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가보네요. 한 번 더 가보네요. 예. 어차피 4번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붙어보고 있는 네. 선수입니다. 자, 이번은 네. 예, 아, 쉽지 않습니다. 다니나스키 선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3개의 탑을 하고 3개의 존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네.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사솔 선수와 이토 후타바 선수인데요. 네네. 사솔 선수가 오늘 첫 문제를 한 번에 잘 풀어내면서 좀 출발이 좋았었는데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네. 자,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마지막에서 떨어졌어가지고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 4번 문제는 깔끔하게 완등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탑 하나, 존 3개 획득하고 있는 사솔. 네. 네 번째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사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다이나믹한 동작도 잘하고 네. 이렇게 큰 핀치나 슬로퍼홀드도 잘 잡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 네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괜찮 스타일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 오른발을 토 훅으로 바꿨는데요. 예. 아 자 우리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계속 오른손에 힐훅 또는 토우훅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네, 뭔가를 이제 좀 알아낸 것 같은데요. 끄덕거리는 네. 거 보니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의미겠죠? 네, 네. 생각보다 괜찮다 이건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사솔 선수 두 번째 시도 갑니다. 네, 두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잡아줬고요. 자, 좋아요. 네, 네, 똑같이 오른발 히루 걸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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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지금 어. 발의 모양이 오, 자 걸렸어요. 네, 좋은데요. 오, 아. 아. 아,
저 넘어가기가 앞서 이제 서채연 선수도 좀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오버행에서 완전 옆 벽으로 넘어가다 보는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홀드는 가까워 보여도 많이 멀 동작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이 더 뒤에 있다 보니까 몸이 아마 더 뒤로 중심이 쏠려 있어가지고 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잘 그렇죠. 그래도 왼손을 계속 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잡지 않을까, 존 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분 40초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네. 사솔. 네. 똑같이 자. 이제 오른. 네. 지금 이 오른발을 거는 저 홀드에서 이제 다음 홀드로 넘어가기까지의 그 거리가 사실상의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양손까지 갔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 손이 쭉 미끄러지면서. 이 홀드가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양손으로 해도 스윙이 많이 치면 이렇게 밀리는 것 같거든요. 밑으로 네. 쏠리는데. 아, 자, 지금 아주 뭐 동작은 좋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점점 더 많이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솔. 네, 네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바꿔주고요. 잘 걸어놓고 아, 아 진짜 어려운 정말 어렵게 만들었네요. 네. 네. 다섯 번째 시도 예. 시작했습니다. 자, 10초 남았고요. 자, 전까지는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5초, 5초, 4초. 잘하고 있어요. 자, 쭉 아... 받아주지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솔 네. 선수입니다. 자, 아, 그래도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솔 선수 같은 경우는 4번까지 하나를 탑을 하고 그리고 세 개의 존을 잡은 점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 하나, 존 세 개로 마무리하고 있는 사솔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서채연 선수가 2등 또는 3등으로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 이제 이토 후타바 선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앞선 세 문제 모두 탑을 잡았던 이토 후타바 네. 현재 1위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이 4번 홀드 아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존을 잡은 선수는 러츠 선수 예, 러츠루 선수 네, 그리고 구라 나나코 선수 이렇게 두 선수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지금 존을 아무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토 후타바가 존까지만 가도 이렇게 되면 3탑에 4존이니까 러츠루 선수와 동률이 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시도 횟수로 이제 하자면 아마 이토 후타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죠. 네, 네 오른발 토훅을 걸어줬고요. 예. 안정적인 몸 벽에 붙이고 오, 자 버텨냅니다. 네, 존 왔어요. 첫 번째 시도만에 지금 존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결승 1위를 일단 확정해 놓는 네, 이토 후타바입니다. 네 왼손도 꿰맞네. 자 이제 탑이 보이는데요. 탑이 네, 보입니다. 완전, 네, 네. 한 번에 풀어냅니다. 이토 후타바가 완벽하게 이번 대회 볼더 결승을 마쳤습니다. 네. 와. 이번 볼더 결승 우승으로 된 이토 후타바. 그렇습니다. 네 문제 모두 탑인데 지금 시도 횟수가 두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네, 맞아요. 네. 두 번, 두 번, 한 번, 한 번. 총 여섯 번 만에 완벽한 경기력이네요. 네. 이토 후타바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 2018년도에서 볼더 1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2년 아시아 선수권 서울 요쪽에서도 지금 1등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많이 자신감을 얻어서 더 힘차게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 우타바 선수가 1위, 그리고 탑 3개의 존 4개를 차지한 러츠루 선수가 2위가 되겠고, 우리 서채연 선수도 지금 3톱에 3존이니까 단위 선수 네, 동률인데 아무래도 네, 시도횟수로 서채연 선수가 3등을 이제 획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서채연 선수가 이번 볼더 결승은 3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또 거뒀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2022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양지원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 오늘 네. 남자 리드와 여자 볼더 결승을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시상이 이어질 텐데요. 이번 대회가 이제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은 여자 리드와 남자 볼더 결승이 펼쳐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콤바인 일정까지 예, 이번 대회 지금 그리고, 오늘도 예, 네, 맞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특히 이 좋은 날씨 속에서 클라이밍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입구 바로 앞에 있고 잔디밭 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각자 돗자리를 하나씩 챙겨 와가지고 네. 약간 피크닉처럼 구경을 하면서 자유롭게 같이 구경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금 중계하러 와 있지만 네. 약간 예, 페스티벌을 하는 느낌으로 예, 네.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계속 펼쳐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입니다. 네. 지나가는 시민분들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정중앙 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 좀 나눠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 선수들도 있으니까 좀 외국 선수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벤트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케이,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쉽습니다. 제가 급조로 만들어낸 게임인데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물병을 던져서 한 바퀴 돌려서 테이블에 딱 세우는 게임인데 세 명을 먼저 성공하는 분께는 노스페이스 모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한 분, 딱 네 분까지 모시겠습니다. 베이지 입고 계시고 두 분, 또 누구 계세요? 나오세요, 일단.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준비된 게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나오세요. 선착순으로 네 분만 모셔서 선물 좀 드리고 요거 끝나면 또 하나 제가 생각했어요. 병뚜껑 쳐서 가장 끝에 붙이기. 요것도 1등 하시면은 노스피스 모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보세요. 네, 물은 쓰시면은 제가 좀 안내해드릴게요. 네 분 몇 분까지 되죠? 네 명, 네, 다섯 분 한번 서보시겠어요? 공간을 한번 볼게요. 다섯 분 쓸 수 있으면은 다섯 분 하는 걸로 서보시겠어요? 테이블 하나 좀 더 붙일 수 있나요? 하나 더? 네, 오케이, 다섯 분 서주시고 자, 일단은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보죠. 시간 있으니까
외국 분도 계시는군요. 외국 분들은 뭐 어차피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분. 한 분, 두 분, 세 분. 한국분. 외국분이신가요? 오케이.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자, 여자 볼더링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여자 볼더링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자, 두 명씩이, 1인당 두 명씩이고, 준비 시작하면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성공했다 하면 앞쪽에다가 딱 성공한 거 물병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모두 성공한 분이 오늘 1등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리 됐어요? 여기서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등 하시면은 모자 요거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자, 준비! 시작! 출발! 오, 한 명 성공! 한 명 성공! 오, 두 개 성공! 오케이. 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었잖아요. 그죠? 1등이 계시기 때문에. 1등 하셨고, 들어가시면 되고, 한 번 더 할게요. One more time. 자, 다시 한번 서주시고, 이제 땡겨서 서주세요. 네. 옆쪽으로. 네. 오케이. 그러니까 1등 나오셨으면 끄시고, 다시 한번 가는 거죠. 네, 끝나셨잖아요. 그죠? 1등이 나오셨으니까 끝났고, 요 인원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출발! 하나 성공! 하나 성공! 두 개 성공했나요? 하나 성공! 두 개 다 성공하셔야 돼요. 자, 두 개 모두 성공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노스페이스 모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성공? 오케이. 1등 나왔습니다. 일단, 1등 분에게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요거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다른 게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주시고. 뚜껑을 쳐서 앞쪽에다 붙일 거예요. 요거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딱 해서. 오케이. 요렇게 해서, 어디다 붙이냐. 저기 출발해서 여기 끝에 가장 가깝게 붙여서 성공하시는 분께
노스페이스 모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출발선으로 다 가주시고, 출발선으로 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자를 받을게요. 그래서 1등만 남아 계시고 탈락되신 분은 뒤로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뚜껑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가 나도 좀 도전하고 싶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도전하시면은 저희가 참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시면 모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첫 번째 분부터 시작! 출발! 오케이, 현재까지 1등 괜찮아요. 네, 요 거리가 있지만. 네. 자, 두 번째 분.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오케이. 아, 너무 셌어요. 아, 지금 이게 지금 1등이에요, 지금? 네? 자, 도전하실 분들 도전하세요.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다, 나 가깝게 붙일 수 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탈락. 자, 현재까지 1등이고요 계속해서 도전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빨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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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 이게 힘든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쉬울 것 같은데. 네, 준비. 그죠? 시작. 저 끝에서 가장 가깝게 붙이시는 분이 1등입니다. 네, 오케이. 현재까지 1등. 옆에 서 계세요. 네, 여기 대기. 여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에 대기, 대기. 현재 1등은 대기. 또 도전하실 분이 있어요. 요거보다 나는 더 가깝게 붙일 수 있다. 아, 여기 최대한 요 라인에 붙일 수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요번 들어가시고. 자, 현재까지 1등만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1등만 서 계세요, 옆에. 자, 이거보다도 더 줄이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과연, 과연, 과연! 오호! 탈락입니다. 다른 분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끝나면 점점 상품이 올라가고요. 저희가 패딩도 있어요, 지금. 패딩 조끼, 제가 입고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 조끼도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 시작!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도전하실 분은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뭐 선수가 됐건 지금 함께 여기 공원에 계신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힘들죠? 다음 분. 그래요. 힘 조절 실패. 오셔가지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든가요? 여보, 힘든가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바로 빼시네요. 자, 도전, 도전, 도전. 준비, 시작! 아, 다음 분. 자, 뚜껑 주시겠어요? 네. 네, 다른 분. 도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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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우, 아쉽습니다. 다른 분. 도전. 도전이 있어요. 해보실 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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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다 이쪽으로 오셔서 도전하세요. 뚜껑 쳐서 가장 가깝게 붙이면 노스페이스 모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실 분들은 손으로 도전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분이 선물 받아서 갑니다. 도전하실 분들 지금 오셔서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겠어요? 자, 준비. 자, 준비. 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붙이면 됩니다. 끝선에. 실패. 네, 많이 해야 돼요. 기 한 번이에요. 자, 준비. 와! 아쉽습니다. 다음 분, 준비. 자, 이 게임 참여를 원하시는 분,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게 탈락. 자, 현재까지 1등 거리는 약 40cm. 자, 이거보다 좀 더 나는 가깝게 붙일 수 있다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 어차피 5시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자, 뚜껑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 또 있어요? 해보실 분? 오케이, 도전. 아까워요.
자, 지금부터 딱 5분가량만 도전자 받습니다. 아무나 상관없어요. 지금 요거 뚜껑 가장 가깝게 붙일 수 있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실패. 다른 분 있어요? 이거 커플이신가요? 오세요. 네. 자, 요거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패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오, 화끈하시네요. 그죠? 네. 또 다른 분 있어요? 자, 과연! 오! 이야! 거의 10cm도 안 됩니다. 자, 1등, 현재까지 1등이고요. 자, 도전이 있어요. 이 거리를 난 좁힐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아무나 와서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스태프들도 괜찮고 한국 선수들 다 와보세요. 한국 선수들 다 와보세요. 어차피 저희 시상 5시까지이기 때문에 5시까지 이거 놀아야 됩니다. 자, 한국 선수들 다 와보세요. 자존심이 있지, 그죠? 이거 한번 해서 성공해야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저는 이거 사실 좀 감이 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여자 선수들 와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등 기록은 요거예요, 지금. 자, 오세요. 준비! 자, 그죠? 예, 승부욕 있죠, 그죠? 자, 자세 잡고! 화이팅! 아, 모자입니다. 이 한 방에 모자. 아우, 아쉽습니다. 다음 또 도전.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선수들 한 번씩. 좋아. 준비. 시작. 오, 잘했지만 아쉽게 탈락. 자, 또 도전. 만약에 없으면 더 이상 도전자 없으면 이분께 그냥 드립니다. 딱 멈췄어요. 자, 도전하실 분 있어요? 도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게 힘든가요? 볼까? 아, 지금 힘드네요. 오세요. 오, 저거를 좁히기는.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자, 도전! 아쉽게 탈락. 여기 있습니다. 네, 아쉽게 탈락. 아쉽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딱 다섯 분만 받겠습니다. 한번 재도전. 한 번 더. 다섯 분. 딱 다섯 명만 하고 마무리하고 다른 게임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선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재도전 가능합니다. 굉장히 힘든 기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세요. 한 번씩 더. 네, 하셔도 됩니다. 맞춰서 떨어뜨려도 돼요. 가능하다면. 아, 힘이 없죠, 그죠? 다음 분. 오케이. 자, 이제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오우! 아, 좋은 시도였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도전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 정도 되면 이분께 선물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노스페이스 모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자, 혹시 좀 목마르다 게토리 음료수 필요하신 분 있어요? 음료수 필요하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씩 드세요. 네. 자, 이거 하나씩 드시고.
사실 5시 저희가 시상식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좀 게임을 할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선물들은 좀 남아 있는데 자 여기 앞쪽에 앉아 계신 분이 한해서 저희가 좀 선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아 보세요. 참여하실 분들. 네. 아 음료수. 이거 게임에서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 한번 앉아 주시겠어요? 참여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입고 있는 노스페이스 조끼 패딩을 걸고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모자도 남아있고 자 오세요 우리 한국 선수들 다 오시고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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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만 하면 됩니다 가위바위보잖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선물 받아서 가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들어오세요 네, 단판 자 가위바위보 외국 선수들도 와서 함께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있는 선수들 좀 말해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선수들 들어오세요. 어차피 갈 곳 없잖아요. 그죠? 네, 시상식까지 함께 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의자에 앉은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할 겁니다. 들어오세요. 가위바위보. 딱 세 판에서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안쪽에 들어가셔서 의자 안쪽에 다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스태프분들도 하실 게 있나요? 다 하셨어요?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스태프분들도 같이 참여하실래요? 네, 들어오세요. 스태프분들도. 시상식까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등, 첫 번째 판 1등 모자, 두 번째 라운드 1등 모자,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1등 요거 노스비스 제가 입고 있는 패딩 조끼 드리도록 하고 시상식 하면 됩니다 네 5시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43분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높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른손 높게 제가 알 수 있도록 여기 안쪽에 들어오신 분들의 한해서만 할게요 그죠? 락시젤 스페이퍼 맞나요? 네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네, 박자 맞춰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위 감독님 하시겠어요? 들어오셔서 하세요. 어차피 시간 남아 있어서 네, 참여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드릴게요. 네, 모자입니다, 모자. 가위, 바위, 보. 자, 진 사람만 내리시면 됩니다. 진 사람만 보만 내리시면 돼요. 비기거나 이긴 사람은 손 들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자, 주먹만 손 내리시면 됩니다. 주먹만 손 내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자, 보만 손 내리시면 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위, 바위, 보. 자, 가위하고 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진 사람만 앉으세요. 진 사람만. 한 번, 이제 다섯, 여섯 분 남았습니다. 가위, 바위, 보! 이번에도 진 사람만 앉으시면 됩니다. 오! 좋아요. 가위, 바위, 보! 주먹 앉으시면 됩니다. 주먹 손 내리시면 됩니다. 자, 다섯 분. 가위, 바위, 보! 진 사람 가위 앉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둘 셋 앞쪽으로 오셔서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가만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에서 1등 모자 노스페이스 모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맞대주시고 세 분이서 등 맞대주시고 네 자 오른손 다 들어주시고요. 가위 바위 포! 아 비겼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원물 타임. 가위 바위 포! 오! 오늘 상품 두 개씩 받아갑니다. 오! 이야 좋아요. 자 두 번째 라운드 갑니다. 한 번 더 모자 가겠고요. 마지막 라운드에는 패딩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자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모자 플러스 음료수 한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돈으로 따지면 그저 비싼 거 알죠? 예? 여섯 개니까 보통 하나에 2,000원만 봐도 12,000원 플러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 자, 가위 바위 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진 사람만 손 내리시면 됩니다. 진 사람만 한 번 더 가위 바위 보! 주먹만 내리시면 됩니다. 주먹만. 한 번 더 가위 바위 포 가위 손 내리시고요. 네. 분위기가 우리 스텝하고 선수단하고 거의 대결 같아요. 가위 가위 바위 포. 자, 포만 내리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추려졌어요. 가위 바위 포. 자, 주먹 내리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위 바위 포. 아,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오케이. 이쪽 앞쪽으로 나오셔서 이분들도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오세요. 모자와 그리고 음료 여기 있습니다. 자, 등 맞으시고 자, 오른손 높게 드시고 오른손 높게 드세요. 가위 바위 포. 오, 확인하세요. 1등 모자와 음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드려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근데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제자리 멀리 뛰기 가능해요, 선수들? 안 다칠 것 같아요. 폭신폭신해서? 괜찮나요? 네? 제자리 멀리 뛰기 자신 있어요? 네? 다칠 것 같아요? 그래요? 선수도 괜히 또 다치면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아, 오케이. 아, 그러면 요거 지금 어떡하죠? 요 선물. 뭐 어떤 게임 좀 원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아, 1라운드 가위바위보 하고, 어느 정도 추려지면 인원이 한 10분 정도 나올 겁니다. 나와서 앉아서 눈치 게임까지 해서 괜찮죠, 그죠? 부담 없는 게임이죠. 눈치 게임까지 해서 최후의 승자에게는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떠세요? 시간 너무 빠른데요?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해야 돼요, 우리. 그림 다 좋아요. 자, 손 들어주시고요. 흔들어 주시고. 여기가 삐뚤니까 약간 좀 그랬는데. 아예 방법이 없어. 좋아요. 영어 잘하시네. 끝까지 또 통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위 바위 포. 네. 진 사람은 손 내리세요. 진 사람 손 내리시고. 저 진 사람. 자, 한 번 더 가위 바위 포.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주먹 내리시고. 그렇죠? 한 번 더 가위 바위 포. 자, 주먹 내리시고. 자, 지금 있는 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저로 나와주시고 이 테이블 앞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한 줄로. 네, 테이블 앞쪽으로 서주세요. 은근슬쩍 나오셔도 사실 뭐 제가 잘 못 봐서. 맞네요. 자리 한번 앉아볼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에서 외국분 있어요. 외국분 한 분. 스탠바이는 12시 반이면 되겠죠? 누구. 오셔야 돼요. 그죠? 자, 식사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뭐. 자, 둘 인원 체크할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게임 방법 14, 14명이니까 마지막 숫자 14를 외치면 탈락이고 중간에 같은 숫자를 외치면서 일어나도 탈락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네, 옆에 외국분들은 눈치껏 게임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시작합니다. 1부. 내일부터는 연습 게임 한번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알죠? 일어나면서 무조건 외쳐야 됩니다. 1 외치고, 외쳤으면 다른 분이 2 외치고, 3 외치고, 동시에 같이 일어나면 탈락입니다. 마지막 숫자 14 외쳐도 탈락이에요. 연습. 준비. 시작!
이런 것도 지금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말 안 해도 페이크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다시 한번 연습 준비 시작. 토요일만 지금 식사 제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6 두 분이서 동시에 일어났죠? 탈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앉으세요. 야, 잘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래요. 이 정도 집중력은 나와야죠. 지금 워스페이스 패딩 조끼인데. 실전 게임 갑니다. 14 외치면 탈락이에요. 준비. 큰 목소리로 숫자 외쳐야 돼. 큰 목소리. 시. 알바가 지금 안 되셔갖고 일단 계속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8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6만 7만 4천 원. 8만 9. 10. 잠깐만. 10 다음에 뭐 있어요? 11초. 10 11. 11 어디 있어요? 11 외친 사람 탈락 11. 예. 네, 들어가셔서.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보기 좀 힘드네요. 자, 앉으시면 됩니다. 12 외치면 탈락이에요. 14명 중에 11까지 갔다라는 거는 굉장합니다, 지금. 자, 12 외치면 탈락. 준비. 없어도 되겠다. 시작. 4명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알았어. 4 탈락. 아, 탈락. 자, 이제 10 외치면 탈락입니다. 10 외치면 탈락이고, 사실 이 정도 되면 눈치껏 이제 그냥 앉아있으면 거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 외치면 탈락입니다. 준비! 시! 착! 너무 좀 떨어졌더라고요. 얼굴 보이게 해서. 10 탈락! 우리 일본 선수 탈락이에요. 앉아주시고. 야, 되게 잘하는데? 9 외치면 탈락입니다. 이제 9 외치면 탈락. 준비! 시! 짝! 5에 4였어요? 4? 거의 4, 4는 먼저 나왔고, 5인데 5에서, 좀 힘드네, 그죠? 4랑 5 사이 되게 애매하네요, 그죠? 4가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그죠? 뭐 했어요? 비디오 판독 있어요? 찍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거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래요, 빨리 볼 수 있어. 한번 빨리 봐주세요.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일단. 이게 뭐 단순한 음료수 드리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비디오 판독 가겠습니다. 역시나 스포츠 클라이밍 준비되신 분들만 이렇게 계십니다, 그죠? 항상 습관처럼 모든 경기와 게임을 다 찍고 계시기 때문에. 자,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4하고 5 사이가 좀 애매했는데. 자, 지금 이거거든요. 일어나고 요분과 검은색 옷 입으신과 요분 사이 맞나요? 되게 애매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올림픽 아니니까 앉아보세요. 되게 애매했어요. 자, 준비 시작. 탈락. 이야, 두 분 탈락. 둘, 넷, 여섯, 일곱 분. 이제 7 외치면 탈락입니다. 준비 시작. 5 탈락. 두 분 여기 탈락입니다. 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 외치면 탈락입니다. 5 외치면 탈락. 지금부터 이제 탈락되면 음료수 하나씩 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탈락. 왜요? 탈락이에요. 자, 비디오 이거 정확하게 찍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맞죠?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볼게요. 자, 가져와 봐요. 분명히 다 움찔했으면 탈락이에요. 맞죠? 그죠? 예. 네. 안 해도 일어나면 아까 페이크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1등 어디 있어요? 1등. 시상식 레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 스텝인데, 그래도, 게임을 통해서 1등했기 때문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줘도 되죠?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네, 입고 꼭 나오셔야 돼요. 일요일까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상식을 위해서 모든 분들 중앙으로 좀 모여주시고요. 시상식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리드 경기벽 쪽으로 여러분들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드 경기벽 쪽으로 모두 시상식을 위해서 리드 경기벽 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시 카메라 세팅해야지. 우리 카메라 세팅해. 자, 이제 곧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경기장 앞쪽으로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victory ceremony for the IFSC Climbing Asian Championship Seoul 2022 will now begin. Please welcome the medalists for the lead climbing man. The bronze medalist, Kokoro Fuji, representing Japan. The medal will be presented by Chi-Shin Lee, the president of the IFSC Asian Council. And flowers will be presented by Bo-Gun Choi, the chief director of the Ministry of Tourism, Sports and Travel. Yoshiyuki Ogata, representing Japan. The medal will be presented by Chi-Shin Lee, the president of the IFSC Asian Council, and flowers will be presented by Bo-Gun Choi, the chief director of the Ministry of Tourism, Sports and Travel. And gold medalist, Tomoa Narasaki, representing Japa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ise for the national anthem of Japan. Now let's have the photo shoot time for today's medalist. The 네, 지금 선수들은 먼저 사진 찍고요. 네, VIP 분들 잠깐. 네, 이제 VIP분들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our medalists.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now please welcome the medalists for the boulder climbing women.
이것으로 오늘 아시안 선수권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회가 16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도 경기장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대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coming today. I hope you have a wonderful evening. I hope you see you tomorrow. Thank you for everyone. Thank you guys.